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보험법의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법의 근거가 되는 법들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소스가 뭐냐 이거죠. 법의 소스가 뭐냐, 보험법의 소스가 뭐냐, 법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장소는 이런 법원입니다. 자, 가는 법원은 현재에서 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재정법 뭐가 있었죠? 상법전이 있습니다. 4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상법전이 있고 보험업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사업자의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감독 관련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배상보장법 설명을 드렸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대인 대물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손자차는 자손은 뭐냐면 자기 차 다친 겁니다. 자상은 자기가 다친 거. 이거는 커버가 안 됩니다. 이거 커버하려면 뭐죠? 종합보험, 일반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인 대물만 일정한 한도죠. 뭐 사망한 경우는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수출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이러한 법들이 전부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 관습법, 보통 보험약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보통 보험 약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약관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 약관에 이렇게 깨알 같은 것이 막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 보십니까? 읽어 보시지 않으시죠?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거 꼼꼼하게 읽어 보실까요? 교육은 받으실 겁니다. 그럼 교육을 받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거 안 물어보니까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제가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어제 법무부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제 근무하는데 이제 그 공무원이니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해서 단체 보험이었거든요. 그때 공무원 단체 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보험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좋아서 가입을 했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 옆에 좀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하고 이 약관은 한세 장인가 되는 거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나 또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확인시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안 읽어보시고 바로 사인 하시잖아요. 그쵸? 여기 사인을 자기 이름에 예컨대 여기다가 다 이제 있고 이 약관대로 보험을 가입하겠다 하고 딱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특정한 조항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 조항을 안 하겠다라고 줄을 긋고 여기다 사인을 하고 그분도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건 개별 약관입니다. 개별적으로 우선해서 당사자 간에 이 약관이 전체적인 의사보다는 약관보다는 내 개별적인 의사가 중요하다. 그럼 왜 이런 약관이 필요한 거죠? 자, 보험회사는 저만 상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간에 동일한 위험단체사람한테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구성원 간에 동일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 약관이 어떤 통일된 내용을 정해놓고 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에 있어서 약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험 아주머니가 보험 설계사분이 아주 이제 나중에 학을 때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보험 약관을 꼭 한번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보험을 구매하신 분한테 내용을 잘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약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뭐 보험 약관 아마 여러분들 혹시 보험 그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보험 증권도 갖고 계실 거고 보험 약관에 관한 내용도 약관도 아마 사인한 것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이제 여기서 보통 말하는 약관이고 보험 약관은 뭐냐면 보험자, 보험회사죠.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조항들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보통 특별 뭐 특별보험약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 보험자가 미리 작성했죠?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표준적 조항으로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약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한 게 됩니다. 이해한 게된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도 구속 이 약관대로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계약자인 우리들도 이 약관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대량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합계약상이다. 여러분들 부합계약상이 뭔지 아시죠? 어떤 성자, 이성자죠? 어떤 부합계약서, 어떤 단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정해놓은 그런 형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롯되는 기술적인 요청과 다수 보험계약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보험약관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보통 보험약관에서 보통 보험약관에서 이 당사자 간에 반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는데, 그러면은 왜 그게 당사자를 구속하느냐라는 데서 학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범설과 의사설. 자, 여러분들은 이 보험약관이 이렇게 깨알 같은 보험약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를 계약서로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법이다. 법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규범설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관습이라든가 어떤 자치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계약서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보험회사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읽어보고 서로 내용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냐. 라고 이해하는 게 계약서라고 보는 게 의사설입니다. 그래서 규범설은 이거를 하나의 법 규범으로 보는 거고, 의사설은 이것을 하나의 계약서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판례는 뭐냐면, 자, 의사설의 입장에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는 이 약관의 구속은 배제된다고 해서 의사설의 입장에서 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위에 이제 읽어보시면, 자. 그 자체가, 약관 그 자체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 볼 것인바. 자, 이건 뭐죠? 당사자 간의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설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의사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약관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 자, 이렇게 깨알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안 읽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이거 한, 다 읽어보려면 꽤 시간 걸립니다. 읽어보고 묻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험회사는 이거를 교부를 합니다. 명시를 하되 그거. 그 다음에,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를 하고, 넘겨주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안 하죠. 보험 설계사분들이 중요한 내용 설계 안 합니다.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밖에 없고요. 보험자가 이를 위반할 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 보험계약을 성립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험 약관을 교부도 하지도 않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험료 1회 보험료를 냈겠죠. 1회 보험료를 어떻게 됩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전화 상담, 보험 상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저기 보험 전화 상담할 때,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거들때 여러분들이 전화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이때 보면 여러분들하고 그 보험 안내하신 분하고 대화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죠.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우리의 중요한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을 하고 바로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에서 따발청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스톱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보험 안내하시는 분이,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 전화로 할 때는 그 내용을 녹음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뭐냐면 이러한 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8년 이걸 약관을 뭐냐면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 계약에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계약 당사자의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보험 계약자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의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내용은 법에 의해서 이미 보험 계약자가 다 알고 있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경우는 보험약관 설명 의무를 안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에게 한달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한달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나한테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자가 그래, 그런 조건이면 나 그냥 받아들일 거야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는 굳이 그 사람들 하여금 취소를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이걸 취소하지 않더라도 보험자의 그러한 약관 설명 의무가 치유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판례에 있습니다. 자, 약관 해석의 원칙. 자, 여러분들 약관 해석 원칙은 어디가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관 해석의 원칙은 어디가나 다 동일한 내용이고, 특히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단체성과 기술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한 특징 때문에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해석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석하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 내용이 애매합니다. 내용이 애매한 경우는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 그 내용을 누구한테 불리하게, 그 작성한 사람, 즉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거래약관 및 보험제도 특성에 비추할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 단체 전체 이해관계를 고려를 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되며, 다만 약관의 계약 내용을 편입하는 개별 약정에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 하나여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요거는 아마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이 조항이. 그래서 이거를 줄쫙 긋습니다. 나 이거 수용할 수 없어. 이렇게 바꿔라고 해서 자기 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자발적으로 이 내용을 수정한 거잖아요. 그쵸?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자발적으로 내용을 수정한 거. 그러면 당사자 간 합의해서 고친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약관보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뭐냐면 개별 약관 우선의 원칙이죠. 개별 약관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불명료의 원칙은 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하고 같은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약관을 규제를 합니다. 이 약관을 규제하기 때문에, 자, 당사자 간의 그 약관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보험 계약자가 다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은근히 숨겨놓을 수 있잖아, 내용을. 그렇죠?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은근히 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관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자, 약관에 관한 규제는 보통 이거는 보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약관에 관한 내용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규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법, 행정, 사법이죠. 입법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관 규제법을, 그래서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잖아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일정한 사항,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든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행정적 규제. 이거는 금융감독기관의 저기 인가를 받도록 하는데 뭐냐면 보험회사가 약관을 제정할 때 어떤 상품에 관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저기 보험의 금융위로부터 아마 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보험 약관이 또 들어갑니다. 보험 약관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근무할 때 전자금융거래 약관이라든가 일정한 약관 심사를 은행에서 만든 약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약관을 심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때는 그러한 것을 약관을 다시 정정해 와라, 다시 수정해 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하게 됩니다. 사법적. 자,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어디 갑니까? 법원에 가야 되죠. 법원에. 법원에 가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사법적으로 어떤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이 보험자의 어떤 그러한 약관을 무효로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사법적 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약관에 관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인데, 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내용 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할 때는 당의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를 하여 이를 알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업자가 이 규정에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의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자, 보험 사업자. 이것은 이제 사업자로 됐죠? 이는 계약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보험 계약자. 약관은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아까 무슨 법? 무슨 규제? 이 법적 규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계약자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자, 동법 제30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보면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보험 약관에 관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과 상법 약관에 관한 조항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약관 3조와 상법 638조의 3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는 동일하게 정하면서 의무 위반 시 효과에 대해서 상법은 1개월 이내에 취소를, 그 다음에 약관법은 약관의 원용 불과를 정하고 있어 서로 충돌된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설명드렸죠? 자, 약관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관을 명시를 하고 사본을 제출해서 뭐 설명도 해 교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계약 내용이 자체가 없는 걸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험회사 즉 보험자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 약관 내용대로 계약에 체결됐다라고 주장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보험법에 보면 638조의 3에 보면 보험법에는 뭐냐면 그건 일단 유효를 하고 처음부터 보험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에 보면 그건 처음부터 내약 계약 내용이 아닌 걸로 되는데, 보험법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유효하고 보험 계약자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으면 그 보험 약관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서로 상치되죠.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에 보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걸로 무효가 되는 반면에 상법에 보면 그것은 일단 유효하고 단지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만을 준 거죠. 내용이 서로 상치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중첩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 계약자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보험 약관은 무효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상법에 의해서 보험 약관에 대한 교부라든가 설명 의무, 중요한 내용 설명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 마음이다? 보험 계약자의 마음이다. 보험 계약자에 따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에 의하거나 상법에 의해서
둘다원형에서권리를주장할수있다라고하는게판례의취지입니다그래서만일보험자가이러한보험약관의명시설명의무에위반하여서보험계약을체결한때는그약관의내용을보험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고하여상법과약관법을중첩적으로적용시키고있다라고하는겁니다그래서이러한취지로이해를하시면됩니다그래서판례는뭐냐면이중첩적인적용을인정하고있다라고하는겁니다그래서이번시간에배운거를종합적으로정리를해보면자보험법의법원은재정법이있다그렇죠관습법이있고그다음에약관이있는데재정법이라는것은보험계약법이라든가보험업법이러한내용들이주로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같이특별법도있다라고이해를하시면됩니다문제는우리가이제보험약관인데보험약관은뭐냐면이보험자와보험계약자간의어떤부합계약성성질에따라서이렇게작성하는것인데보험약관이라고하는것은일반적으로저기보험계약자에게불리하기때문에보험약관을규제를할필요가있다그래서저기그보험약관이당사자를구속하게되는근거가뭐냐에대해서기본설과의사설로나눠지는데의사설의입장에있는게판례다라고이해를하시면되고규제는입법적행정적사법적규제가있고중요한거는보통우리가보험업법에서는행정적규제를하는거죠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금감원의약관심사를두게한거가그렇습니다그래서이렇게하고있는데다만이제약관의해석과관련해서약관에관한약관에관한일반적인법규인약관규제등에관한법에보면보험약관즉약관을설명을안하거나교부를하지않는경우이러한경우는그계약을보험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라고규정되어있고상법은보험계약자가보험자로부터그러한약관의내용에대해서설명을듣지못하거나중요한내용에서설명을듣지못하거나교부받지않은경우그러한경우는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따라서같은약관에관한법이지만같은약관에관한내용이지만그약관에관한규제등에관한법에보면그계약이없는걸로보는반면에상법에보면계약은있지만1개월이내에취소할수있다라고만할수있다그래서그런것을어떻게해석을할것인가에대해서판례는상법이라든가약관규제등에관한법에서아무거나주장할수있는걸로이렇게이해를해서중첩적적용을인정을하고있는게판례의입장이다라고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상으로상법의일반이론에관해서내용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